Times. 네, 기타가 아주 맛있게 생겼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게 생겼네요. 네, 블랙 앤 화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상상되는 게 되게 많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오레오 쿠키랑 우유, 뭐 쿠앤크, 뭐 별 생각이 다 나죠. 밥에다 김 싸 먹는 김 거. 김 싸 먹는 네, 거. 김밥. 아, 네. 야, 이게 어떻게 스팸 색 같기도 하고요. 아. 스팸 구분색. 아, 네. 좋습니다. 맛있어요. 뭐,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시그니처 컬러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블랙, 3톤 선버스트에다가 올림픽 화이트까지 화이트. 나왔습니다. 64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렐리그가 이건 타임머신 시리즈. 시리얼 넘버는 574105 모델입니다. 저희가 64를 스쿼드 이후에 했던 것들만 좀 추려봤는데 네. 2021년도에 두 개 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 하나를 했었어요. 2021년 모델 보면은 81점 나왔네요. 쿼터손 목검. 아하. 저는 1964 생도 이렇게 되었어요. 아, 64생도? 네, 64생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551193 모델 같은 경우에는 82점. 선생님은 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네. 괜히 슈퍼가 아니네. 이게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비트였는데 네. 이게 보면은 그 아까도 뭐 육사생도 반에서 제일 잘생겼다 뭔가 약간 멀끔한 이미지, 멀끔한 이미지. 네, 그런 느낌이 육사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했던 건 2022년이었고요 557459 모델 이게 81.5. 선생님은 이 정도 랠릭이 딱 좋습니다. 상남자의 핫핑크. 오와. 네, 기억나시죠. 네, 육사는 이렇게 점수는 거의 뭐 80점대 초반 다 81, 82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점수 좋게 잘 받았네요. 오늘은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지 핑크에서 올림픽 화이트로 돌아왔습니다. 귀는 더 맛있게 생겼네요. 네. 오, 야 이건 뭐 귀는 뭐 아주 그 코팅이 되게 예쁘게 네. 된 그런 설탕 코팅 같은 느낌. 네. 좋습니다. 729만 9천 원. 그래도 오늘 하는 모델 중에선 제일 싸요. 오. 네, 700만 원대에서 조금 저렴한 편. 뭐 네. 수능도 보셨고 했으면 이거 사달라 그러세요. 수능 보고 700짜리를요? 네. 아, 싸고 좋네. 아, 좋네요. 뭐 네. 다른 뭐 깁슨보다 보면 좀 싸 보이죠. 네. 729만 9천 원. 이게 네. 여러분들 협상의 기술이라고 네. 이제 난 무조건 뭐 머피를 사겠다. 네. 1600, 1700 막 조르다가 갑자기 700으로 줄어든다. 아. 그러면 이제 또 날아갈 것 같죠. 막. 이거 뭐 너무 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있어, 예.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 될 겁니다. 네. 협상도 뭐 시작이 뭐 그래도 뭐 말이 돼야 시작이라도 되지. 뭐 우리 뭐 박인우를 주고 줄 테니까 뭘 달라 뭐 이래야 되는데 줄 것도 없는데. 아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네. 수능 본 우리 여러분들은 예. 차근차근 또 우리 초심자용 기타부터 잘 시작해서 언젠간 이 올림픽 화이트를 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실력까지 무럭무럭 그렇죠.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네. 네,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9만 9천 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5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에 저니맨 렐릭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쿼터손 메이플렉 63 스타일 C 백쉐입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본넛이고요. 오호.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드 이게 지난 시간에 60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60은 그냥 플랫이고요. 네, 이거는 이건? 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판공유일반 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네로우 톨 6105 프렛이고요. 핸드와운드 FET 64, FET 64 네, 스트랩 픽업이 들어가 있고 리버스 바운드 리버스 폴래러티 미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투 와이어링 톤 네. 세이버 블리드고요. 오호. 네,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샷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장착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 로고도 이쁘네요. 네. 네, 괜찮네요. 그 스파게티 로고도 괜찮지만 야, 요거 좋다. 이 해프톤이 많이 의미가 있어요. 해프톤이 달짝지근하고 맛있네요.
네. 이게 뭐랄까 진짜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네. 아, 운동도 좀 잘하고. 약간 만능. 예, 좀 뭐 뭐 이렇게 반장 같은 거 시켜놓고 그것도 또락또락하게 잘하고. 이 거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네. 예. 좋네요. 그렇다고 뭐 빈티지에 이런 소리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좀 네. 약간 모던하고. 맞아요. 아, 유행도 있고. 예, 잘 말 잘 듣는. 마샬한테도. 야. 야, 이거 와.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뭐 아주 빈티지한 느낌 아니고 아니요, 트렌디한 느낌도 좀 있고요. 네, 확실히 60이랑은 차별화되는 같은 로즈더라도 그런 사운드입니다. 뭐 조금 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모던한 락도 괜찮을 것 같고 블루스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네. 그 진짜로 뭐 무슨 장르를 떠올려도 네,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유, 저게 좋은데? 조금 이렇게 레드락을 밟은 만큼 좀 와일드하게 쳐볼게. 굿굿굿 좋습니다. 내년에 전교 회장하겠다 얘. 와 진짜네요. 야.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야, 기타 제대로 만들었는데요? 좋습니다. 자, 마샬게.
정말 다재다능하고 재기발랄하네요. 야. 좋습니다. 이게 가끔 우리가 리뷰하다 보면 이런 기타 걸려요. 네. 똘망똘망한 기타.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반주 해볼게요. 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올해의 크루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의 크루? 예. 올해의 직원. 네. 아, 올해의 직원. 네. 올해의 크루. 알겠습니다. 네. 뭔가 약간 진짜 항상 어디 가면 리더가 될 것 같고 네. 되게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기 많고 일 잘하는 그런 일자. 스타일. 네. 좋아요. 저는 이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가 되게 힘든데 빈티지 앤 트렌디 이렇게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빈티지 하면서도 트렌디. 빈티지. 네. 빈트디요. 예, 네. 빈트기. 예. 네, 좋습니다. 빈티지하고 트렌디한 기타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우와.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아니 항목이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총점은 82 동점입니다. 평균 82. 이게 보면은 저는 이제 700대 초반이다 보니까 네. 가성비를 조금 더 드렸고 그리고 편의성에서는 방금 들었을 때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제가 하나를 더 드렸고요. 네. 선생님은 저랑 그 편의성이랑 디자인이 반대로 되셨습니다. 16, 17, 네. 17, 16. 네, 82점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은근히 보면은 64가 81, 82, 82 되게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랜드마크 같은 연도가 아니잖아요, 64가. 근데 나오기만 하면 점수를 잘 받아가는 아주 뭐랄까 다크호스 같은 그런 개념의 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4 스트랩 오늘 같이 보셨고요. 야, 오늘 아주 수능 끝난 사람들한테 딱이네. 아이, 딱이네. 예, 싸고 좋고 뭐 일 잘하지 뭐 이쁘지 뭐. 이게 눈탱이라는 게 이런 거고. 알겠습니다. 우리 화이트 버튼도 화이트 버튼색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네, 여기다 화이트. 유튜브 이거 재생만 딱 그리면 네, 네, 그렇죠. 5만짜리 야매 화이트 버튼. 아,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아, 네. 네, 오늘 아주 행복하게 깁슨 세계, 팬더 세계 너무너무 잘 봤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저희가 리뷰를 하는 사람들도 설레고 즐거운 이런 라인업 사장님께 또 부탁드리면서 네. 네, 오늘 깁슨 팬더 시리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